지난 11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서울과 포항의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전반은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21분, 포항의 김승대가 땅볼로 밀어준 공을 박성호가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만듭니다. 서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조국이 찬 공이 포항의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차두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포항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은 포항이 서울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포항의 황선홍 감독은 공격수 박성호를 빼고 미드필더 황지수를 투입하며 김승대를 전방에 세우는 제로톱 전술을 펼쳤습니다. 포항의 신진호와 신동훈이 어려운 위치에서 한 골씩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서울을 압박했습니다. 신동훈의 골은 공이 서울의 김용대 골키퍼를 맞고 들어가며 처음에는 김용대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후 신동훈의 득점으로 정정했습니다. 서울은 경기를 뒤집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채 포항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포항의 황선홍 감독은 적절한 완급 조절을 승리의 원인으로 꼽으며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 만족했습니다. 경기 운영에 있어서 수원전이나 제주전에 상당히 좀 홈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급하게 경기 그 강약 컨트롤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 리드 상황이나 뭐 비기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빨리 할 때하고 천천히 할 때하고 그런 그 완급 조절이 상당히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FC 서울의 최용수 감독은 자신의 경기 전략에 패인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균형이 무너졌고 어떤 비난 비판도 선수들보다 제가 오늘 이런 전략적으로 그리고 선수 교체라든지 모든 건 저의 판단 미스로 나온 결과입니다. 서울은 포항에 패하며 3위에서 멀어졌고 승점 32점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포항에 아쉽게 패한 FC 서울은 오는 25일 열리는 인천과의 경인 더비에서 9승에 재도전합니다. TBS 정중입니다.